박근혜 탄핵 4주년. 한석훈 교수의 탄핵사건 판결문 법리 분석.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 사실을 찾기 어렵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최서원과 김종 사건이 최서원 김종 박근혜 안종범 사건으로 둔갑. GK의 그랜드 코리아레저의 위탁 운영을 최서원 운영회사에 맡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 23일 안종범에게 GKL이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WK가 있으니 GKL에 소개해주라고 말했을 뿐이고 최서원이 WK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KL 대표이사는 WK와 교섭을 진행하다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자 최서원이 대통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의 김종 제2차관에게 GKL이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하고 WK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서원의 요청을 받고 김종은 선수단 규모를 현저히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문체부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교섭합니다. 그 결과 GKL과 최서원의 WK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GKL과 WK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네요. 네. 최서원은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부탁해 GKL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문체부 제2차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애초보다 적은 규모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1차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와 안종범의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1차 계약 체결 거절은 미수에 그친 것이기에 가령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무죄입니다. 2차 계약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더라도 그 행위 주체는 최서원과 김종 둘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만 부탁했지만 김종이 다시 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요.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은 GKL에 WK를 소개해준 것뿐이고 그것이 거절된 사실이나 거절 이유를 알았다거나 2차 계약 추진 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안종범을 최서원, 김종과 공모공동정범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범죄자가 된다는 판례상 이론으로 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합니다. 대통령이 공기업에 청탁한 것은 어떻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석훈 교수의 메모장은 빼곡했다. 탄핵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 한 줄 안 줄을 분석해내려는 흔적이 역력했다. 한 교수는 탄핵 사건 중 가장 중한 범죄 사실은 롯데그룹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죄 라고 말했다.